네, 51번. 186조, 187조, 등기를 요하는 것, 요하지 않는 것. 한 문제 꼭 출제 이렇게 됩니다. 등기 해대는 것. 자, 기억 지문은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했죠. 그럼 이건 이행 판결이죠. 그럼 이행 판결은 등기 해대겠죠. 그때 뭐가 떠올라야 돼? 형성 판결. 예를 들면, 공유물, 협의야, 법원이야? 법원이죠. 법원 가서 판결 때렸을 때, 공유물 분할 판결, 현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형성 판결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기억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2년, 소유권 이전 약정을 내오는 화해 조서가 있다. 화해 조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행 판결과 같기 때문에 무슨 판결이 아닌 이상은 형성 판결 아니기 때문에 등기요. 디귿 경매 대금 다 납부했죠?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 취득. 리을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해야 취득이죠. 그럼 미음 포괄 유증은 포괄 승계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뭐다? 등기 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맞힐 수 있습니다. 다음 52번. 무슨 등교? 중간생 틀린 거. 정답은 5번. 지문이 좀 길어서 그렇죠. 그죠? 자, 거기 보시면은 제가 이 중간생략 등기 들어가면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전원 합의가 없으면 대의라고 그랬죠? 그럼 5번 지문은 매매로 인해서 갑수의 부동산 을과 부동산이 을과 병이 각각 전전 양도된 경우 을이 갑에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뭐하고 양도하고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인 통지를 뭐했다? 갖췄다. 그 양도에서 갑에 예스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동의가 없잖아요. 그럼 병은 누구한테? 갑에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죠.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은 직접 한다는 얘기야. 안 되죠. 대위해서 들어가야 돼. 자, 1번은 허가구역이죠. 무슨 구역? 그럼 제가 중생등이 나올 때마다 밑에다가 뭘 써드렸습니까? 이거 쓰잖아 맨날. 무슨 지역? 허가지역이 아니면 유효, 허가지역이면 무효. 이때 근거를 대란 말이야. 이건 왜 유효한 거예요? 이건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왜 무효예요? 그 국회법 자체가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을 딱 묻는 말. 강행 규정. 또.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그 적법성. 아셨어요? 적법성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은 무슨 규정? 단식 규정과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구별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는데 그냥 쑥 병한테 등기가 넘어갔어. 그래서 실체 관계 뭐 하기 때문에? 부합하죠? 그죠? 그러면 그 두 번째는 2번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직접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 뭐야? 대위 하라는 얘기지 뭐.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직접 하고 대위는 중요한 거야. 세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상. 그러니까 지금 이거네. 52번에 2번은 이거죠. 응? 뭐, 이거 얘기한 거지, 이거. 그래서 3번은 이거 얘기한 거지, 이거. 무슨 규정? 52번에 1번은 무효라고 돼 있지. 그럼 이거 얘기한 거고 효력 규정 얘기한 거고. 3번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는 뭐야 이건? 단속 규정 얘기한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은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최초 양도인 갑, 최종 양수인 병세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죠.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첫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뭐하는 것은 아니다?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52번 전형적인 중생등기 문제. 딱 53번 무슨 청구권? 자, 물청 나오면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물권이 주요. 물권적 청구권이 뭐다? 종. 시험에 나왔네. 물권과 물청은 반드시 운명을 함께한다. 맞다 틀리다? 맞죠? 그럼 정답은 3번이네. 물권의 대표가 소유권이죠? 그럼 소유권 기초로 하는 뭐가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응? 그럼 소유권이 없으면 반드시 운명 같이 한다고 했잖아. 있으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3번에 소유권 양도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 물증 행사할 수가 없죠. 자, 첫 번째 질문은 불법 점유를 이유로 건물 명도 청구하려면 현실적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누구?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 청구할 수 있죠. 이건 213조에 한 거야. 전 소유자 X, 현 소유자. 전 점유자 X, 현 점유자. 기억나세요? 현 점유자 속에는 간접 점유자도 포함이 된다. 단, 점유 보조자는 아니 된다. 두 번째, 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생활 이익이 침해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소유권, 본권 있죠? 또는 점유권에 기해서 소음 피해 제거 청구나 예방을 위한 무슨 청구? 유지 청구할 수 있죠? 본권 가지고 놀아도 좋고, 본권 아닌 점유권 놀아도 좋다. 그런 뜻. 자, 네 번째, 침탈 하나부터 몇 년? 1년. 또 방해 제거는 종료로부터 몇 년? 1년. 이 점유권 물청의 이 1년, 1년은 전부 다 무슨 기간? 출소 기간. 재판상 소로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독특한 거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사기는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점유 회수에서 204조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겠지. 사기. 53번 3번. 54번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4번 보세요. 근 저당권자가 뭘 취득했다? 소유권 취득했다. 그럼 본권인 제한물권은 존재 가치가 없죠. 따라서 이 제한물권 근 저당은 당연히 뭐예요? 혼동해서 뭐한다? 절대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 취득이 만약에 뭐라면? 그럼 다시 원래 근 저당 원래대로 뭐예요? 부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논리 모순이죠? 그죠? 자, 1번. 유치물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채무자나 유치물 소유자가 상당한 담보를 뭐하면? 제공하면 유치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뭘까요? 유치권자한테 채무자가 대담보 청구. 그 물건 대신에 이걸로 줄 테니까 이걸로 유치하시고 그 물건 달라. 질문할게요. 이 소멸 청구 의사 표시는 형성권일까 청구권일까? 응? 네, 청구권입니다. 왜? 아, 만약에 지금 수리비가 지금 500만 원 나왔어. 얼마 나왔어? 그럼 500만 원 상당의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하면 그렇게 합시다라고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시기 500만 원 돈이 없어. 가치가 있어. 그럼 뭐야? 이걸로 주고 뭐야? 자동차 끌고 갑시다. 내가 돈 갖고 올 테니까. 갈 수 있지. 근데 수리비가 500만원인데 5만원짜리 시계 주고서 이거 하자면 어떻게 돼요? 언제 봤다고? 너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 청구는 무슨 권이 아니고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일 것이다. 그때 그때 느낌을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느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치권자가 요구하는 게 아니지. 어? 채무자 쪽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토지가 포락됐다. 포락. 포락 뭐 이런 경우예요. 여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옆에서 밭농사를 짓고 있어요. 갑구예요. 갑의 토지 소유권이야. 또 어느 날 하천이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게? 범람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제 물이 빠지면 다시 이렇게 복귀하지 보통. 그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범람하더니만 뭐야? 그대로 가버린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인터넷 보니까 호수였었는데 어느 갑자기 가운데 뭐가 나가지고 구멍이 뚫리지만 그냥 물이 다 없어진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 또는 하천이 뭐 해가지고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한다? 무슨 토지? 포락된 토지라고 그래요. 그럼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진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흙 가다가 막 퍼다가 날라서 성토하더라도 소유권은 뭐 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아. 그래서 포락됐다 하면 끝난 거야. 용어입니다. 다음, 승역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뭐요? 이전시키는 의사표시를 하고 등기를 격려한 경우 지역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자, 승역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 이전시키는 게 뭐냐면 농사를 짓고 있어요. 뭘 짓고 있다고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위에는 물, 여기가 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자기 토지, 예? 예? 물을 끌어다 쓰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 인수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수로를 만든 거예요. 뭐 한다고? 그럼 수로를 누가 만들었어요? 수로를. 수로 이거 개설을 갖다가 누가 한 거야? 자기 토지, 을. 갑 있죠? 그럼 수로 개설이 의뢰했는데 뭘 하냐면 이 수로를 만들게 되면 이 사람도 이거 물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대신 누가? 갑이 뭐 하기로? 관리하기로. 뭐 하기로? 약속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갑이 뭐야? 농사를 못 짓는 거야.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 을은 갑한테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해라 이거? 왜 관리 안 하느냐? 항의할 수 있어 없어? 있으니 갑이 뭐 귀찮으니까 알았다 그러면 그냥 이 토지 뭐하라 너 줄게. 요 부분에 무슨 권을 소유권을 너한테 뭐하겠다 넘기겠다. 예? 넘기겠다. 그지 위기라고 그래. 소유권을 뭐한다? 요 부분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누가한테 한 거야 이것은? 갑이 을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위기는 단독행위란 말이야. 무슨 행위? 그럼 단독행위니까 묻는 거야. 을은 언제 소유권 취득할까요? 응? 얘가 위기 말했을 때다. 의사표시 했을 때다. 아니다. 가서 을이 등기했을 때다. 고르세요. 응? 확실해요? 네. 이유?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 잘 찍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하나, 둘, 셋이 뭐야? 법률 행위잖아. 그럼 뭐 있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언제? 등기했을 때 이 사람이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야. 근데 을은 잘 보세요. 을은 이미 뭘 갖고 있었어? 그럼 을은 뭘 갖고 있다가? 지역권을 갖고 있다가 뭘 취득하면? 소유권을 뭐 하면? 취득하는 순간. 그죠? 언제 취득해 이거는? 이건 법률 행위니까 언제? 등기했을 때고. 물어볼게. 지역권은 언제 소멸해요? 지역권 가서 마우스 지웠을 때다. 아니다. 얘가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자동 소멸이다. 예? 왜? 모르면 자동도 좋고. 또 뭐야? 혼동은 법률 규정이잖아. 아셨어요? 그래서 언제 소멸한다?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그 얘기. 몇 번 문제가? 3번 얘기 설명드렸어요. 자, 다섯 번째 질문은 대항력 갖춘 임차권 뒤에 저당권 들어왔죠?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뭐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윗분 뭐 한다? 윗분 살리고. 그죠? 54번 정답 몇 번? 4번. 그러니까 앞에 절대적으로 소멸함으로 거기에 또 예, 거기 또, 또 찍, 이게 필이 가면 안 돼요. 그건 저당권 소멸한 건 절대적이라는 얘기야. 다만, 수익권 취득 원인이 무효가 됐으면 어떻게 돼, 당연히. 아니, 원래대로 부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그 건전한 사고방식 가지고 판단하면. 그게 리걸 마인드예요. 모르는 질문을 읽어도요,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까 유추해서 하는 거야. 55번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정답은 2번. 자, 2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된 부동산에 관해서 중복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뭐한 자가? 마친 자죠. 자,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죠. 네? 완성되면 뭐가 있어요? 등기. 청구권이 있지요. 그럼 뭘 해야지 소유권 취득해? 등기 취득하겠죠. 근데 선등기인 소유권 이전 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 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하더라도 선등기 명의인이 뒤에 격려된 취득시효 완성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선보전등기가 유효고 후보전등기가 무효죠. 그럼 당연히 선보전등기는 당연히 뭐야? 후보전등기 잘못됐으니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건 그거야. 근데 걱정할 거 없어. 뭐가 완성됐으니? 아, 취득시간 뭐가 됐으니까? 완성됐으니까 등청 가지고 그 소유자한테 등청해서 갖고 오는 건 별개 문제 아니야. 그 지문이 뭐야? 이렇게 아, 긴 게 아니고 문장이 별로 이렇게 뭐야 바람직하지 않아. 헷갈린단 말이야. 자, 1번 볼게요. 명의 신탁된 부동산에 관해서 그 점유자 취득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하기 전? 경료하기 전 명의 신탁이 뭐가 되고?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있죠. 그러면 점유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운 누구? 명의 수탁자에 대해서 실득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후 없다. 기억하세요. 세 번째, 토지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 그러면 점유자가 등기 말소 의무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점유 수정이 번복된다, 번복되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200조. 점유는, 점유 적법 지정은 부동산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동산은 점유에 수용 들어가고, 부동산은 등기에 수용 들어가고요. 다섯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 점유 수정이 뭐가 된다? 적용됩니다. 55번, 2번이었고요. 56번 점유자 회복자 201조 202조 몇 조? 203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이것도 좀 조문 가지고 짜증나게 장난쳤어. 자, 203조를 펴보세요. 아까는 몇 조 가지고 장난쳤어? 131조 있었어요. 자, 203조 1항 두 번째 문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1항 과실을 뭐한 경우에는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음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고 됐죠. 예? 통상 필요비도 있고요 특별 필요비도 있어. 취사해야지 문제가. 어? 그렇게 위로의 말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통상 필요비지 뭐가 아니다. 필요비가 아니라고. 아셨어요? 특별 필요비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존에 들어간 비용, 수선 이런 것은 무슨 비고 통상 필요비고 특별 필요라는 것이 따로 있어. 특별 필요비는 갑자기 태풍 불어가지고 가옥이 날아갈 수도 있어 없어. 그 주택을 다시 뭐하는 태풍으로 주택을 뭐하는 경우 다시 막 축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뭐다? 주택 수선비 특별 필요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가서 가로 묶어야지. 또 틀렸어. 성질나게. 그럼 통상 필요 묶으면 되지. 에? 아, 화내지 말고. 바깥으로 빼가지고 뭐가 아니다 그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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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틀린단 말이야. 이거 틀린단 말이야. 그게 조문에다 이렇게 적어놓는 것이 나중에 큰 힘이 돼요. 그냥 필요비가 아니고 뭐다? 통상 필요비. 어, 그럼 되지 뭐. 뭐 막 헷갈릴 거야, 그죠? 왜 근데 왜 맞췄어 5번을 어떻게? 어? 오, 그렇죠. 그것도 훌륭한 추론이야. 그것도 훌륭한 추론이라고. 그래서 56번은 201조 몇 조? 202조 몇 조? 203조 꼭 나오잖아 지금. 그리고 꼭 203조 언저리에 정답이 있네. 힌트 드렸어요. 201조, 202조, 203조 문제인데 잘 모르겠어. 답이 없을 것 같아. 안 보여. 그러면 비용 상한 청구권 들어간 데다 딱 목숨을 걸어. 그럼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전 모를 때라서 모를 때. 모를 때는 며칠에서 목숨 건다. 56번, 5번입니다. 그냥 필요비가 아니고 뭐다? 통상 필요비예요. 자, 50번은 4번도 조심해야 되겠죠? 응? 타주 점유는 선이 악이 묻지 않고 뭐한다? 전 배상. 56번, 5번이었고요. 자, 57번. 점유 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얘기예요. 자, 1. 갑 소유 대지에 대해서요. 을이 뭐가 완성됐어요? 등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등기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비록 지가 무슨 자를 할지라도 본권 대표 소유자는 맞죠. 그렇다 할지라도 을한테 뭐요? 불법 점유 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1번 틀렸지 뭐. 말이 되냐고. 취득세가 먹어야 됐으면 완성됐으면 등기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자한테 불법 점유란 말씀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2번은 끝에 불법 행위 성립한 다음에 있었지. 계약관계가 아니니까 불법행위 성립. 세 번째, 만약에 이 두 번째 중에 적극 가담했으면 사회질서에 반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무효는 적법성 무효, 타당성 무효. 아이, 적극 가담 나왔으면 타당성이지. 103조 무효는 자, 적극 가담 3종 세트 있잖아. 뭐 이중 매매, 두 번째 취득시효, 명의신탁, 수탁자 연결된 제3자가 뭐였으면 적극 가담했음 보다 무효.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후회 없다죠. 네. 다섯 번째는 간접 점유자가 취득시효할 수 있지요. 임차인은 절대 취득시효할 수 없습니다.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56번, 5번은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취득시효 가능하다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1번이었고요. 다음 58번 갈게요. 58번 정답은 2번. 부동산에 관해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는 다른 공유자 뭐 없이 협의 없이 관리 행위 사항을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이때 관리는 사람 과반수가 아니에요. 지분 과반수입니다. 그죠? 자, 1번은 서로 소수일 때 2분의 1, 2분의 1은 과반수, 과반수다. 아니다. 소수, 소수다. 그럼 과반수가 아닌 소수 지분권자가 거기다 뭐하면? 배타적 점유하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보존행위입니다. 그런데 과반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점유할 때는
소수 지분권자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단 소수 지분권자는 뭐라 하면 되는 거야? 내 지분만큼 부당이득 내놓을 할 수는 있어. 소수가 지가 아까 2분의 1 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 2분의 1을 지가 마음대로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돼. 아셨습니까? 그럼 다른 2분의 1 뭐 하는 거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공임을 분할 방법으로 공임을 공유자 중 1인이 단독 수료하고 그로하여금 다른 공의 지분 가격 배상시킨 방법 허용. 되죠? 가액 배상할 수 있잖아요. 네 번째, 합유는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는다? 상속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무슨 지분은 상속돼?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지만 상속인들은 지분 계산 청구에서 돈으로 받으면 돼. 지분을 승계한다는 것은 자기가 사업 같이 파트너 참가하겠다는 얘기야. 모르는 상속인들하고 어떻게 사업을 같이 해. 다섯 번째, 법인 아닌 사단. 실질 가진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분열된 교회 구성인데 각각 총재로 기속되는 게 아니지. 탈퇴하는 순간 사원지위 상실. 잔존 교회의 총유지. 각각이 아니죠. 58번, 2번 공동소유고요. 59번 법정지상권 법률법지와 관습법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뭐했다? 건축했다.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이 뭐했다? 달라졌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토지가 공동 소유자 지금. 예? 지금 토지 공동 소유가 단독 소유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예? 1번. 바뀌 뭘 바뀌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이 없잖아, 지금. 토지가 뭐야, 지금? 토지 공유라고 그랬잖아, 토지 공유. 그죠? 토지 공유는 공동 소유지? 그 다음에 과반수 동의해서 뭐 했어요? 건물 건축했어. 토지 건물이 달라졌죠? 그럼 토지가 뭐가 됐다는 말이 없어? 단독세란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럼 뭐가 없는 거야? 법지 없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없다? 공, 법, 없다. 두 번째, 타인 소유 대지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아니, 타인 소유 건물 신축하면 토지 건물이 같아야 달라. 다르죠? 그럼 관습 법지? 없죠? 다음에 맞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 갑으로부터 대지 건물 함께 을에게 매도했는데, 그죠? 세 번째, 을 명의로 뭐만? 대지만 을 명의로 등기 넘겨받았죠? 건물 소유가 갑에게 남아있죠? 관습법 법지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는 이거하고 달라요. 토지 건물이 있었다, 같았다. 근데 이 중에서 토지만 팔았다고 합시다. 뭐만? 토지만 팔았어. 그럼 매매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아니, 같죠? 너 정신이 없네. 같잖아,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을한테 팔면서 갑이 건물 사용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건물을 뭐 한다는 얘기가 없으면, 철거한다는 얘기가 없으면 이 갑은 무슨 의지가 있는 거야? 건물 사용 의지가 있잖아요. 그럼 건물 사용 의지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는 뭘 인정한다? 관습법 뭐 법지 있다 없다? 있죠. 근데 3번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 뭐? 토지 건물을 전체를 팔았단 말이야. 전체를 팔았는데 사신 분이 뭐는 등기를 하고 대지는 등기를 했는데 이건 뭐 하지 않았다? 등기하지 않았잖아. 그럼 형식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란 말 이제 안 넘어갔으니까. 근데 이 갑은 소유자는 맞지만 무슨 의지가 없어, 이 사람은. 건물 사용 의지가 없는 사람인데 얘한테 뭐 인정하면 안 된다? 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뭐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등 깨질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니야. 이런 셈 뭐 인정할 필요 없다? 과실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지. 또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이 등기된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뭐 설정했다고요? 토지는 을, 건물은 갑. 갑한테는 법률 법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무슨 말 아시세요? 세 번째 심은 그렇고 또 네 번째 미등기 건물을 대지 함께 양수한 갑이 그죠?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하고 위 건물은 뭐 하지 않았다?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럼 갑으로부터 전전해서 위 대지 소유권을 양수한 을은 을에게 갑은 관습법상 법상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왜? 원래 없는데 뭐. 아니 원래 없다고. 아셨습니까? 왜? 팔 때 토지 건물이 같아야 달라. 다르기 때문에 관습법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5번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 양수를 하더라도 대지를 점유 사용서 얻은 이득은 뭐다? 부당이득이 될 수 있겠죠. 59번은 1번 1차 감옥에 뭐 없다? 공법 없다. 자 60번은 틀린 지문은 2번이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특히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가장 포인트가 뭐다? 통로 개설이 포인트. 1번 지문은 지역권 취득은 쉽게 한다고 그랬죠. 예? 불가분성.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세 번째는 종된 지역권은 주된 역자 분리해서 뭐 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인여권이기 때문에 지역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권 되려면 반드시 자기 토지와 타인 토지 두 개가 반드시 나온다. 다섯 번째는 지역권 취득한 갑이 을에게 유역지를 모해서 처분해서 이전 등기를 마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 뭐가 없어도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지역권 이전 효력이 생기죠. 주가 이전하면 종도 같이 따라간다는 뜻. 61번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뭐 했고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 뭐요? 인도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세권 취득은 목적물 인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합의 플러스 가서 뭐 하면 돼? 등기하면 전세권 취득하는 것이지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취득 요건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합의 플러스 뭐 하면 된다? 등기하면 됩니다. 61번은 2번 조심하세요. 몇 번이요? 건물 일부 전세권 설정했죠? 그럼 뭐 했습니까? 전부. 건물 전부. 뭐 할 수는 없어도 경매할 수는 없어도 뭐 우선 편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 62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치권 이야기예요. 뭐에 가는 거? 유치권. 그죠? 건축업을 하는 갑은 을로부터 을스 주택 전부에 대한 리모델 공사 의뢰를 받고 공사 완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주택을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그 을의 또 다른 채권자 병이 위 주택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정이 경락받아 소유권 뭐했다? 취득했다. 그럼 전형적인 무슨 문제? 유치권 문제가 되겠죠? 누구 건물을? 을? 그래요. 을 건물 관련돼서 갑이 뭐했다? 공사 대금 채권이 있어서 현재 무슨 권?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가 다른 채권자 있죠? 다른 채권자 병이 뭐요? 강제 경매했어요. 일반 채권 가지고 경매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돼서? 경매가 돼서 누가? 정이 경락받았다. 그 얘기지. 문장 구조가. 자, 1. 갑은 위 주택에 대해서 법원에 뭐 할 수 있지만? 경매 신청할 수 있죠? 유치권자도 뭐가 있다? 경매권이 있어요. 그러나 뭐는 없어. 우선 면제 받을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다? 물상 대위가 인정되지 않겠죠? 두 번째, 갑은 자신이 위 주택에 지출한 필요비 상환을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또 갑이 뭐하다가 점유 중 발생한 필업이나 또 뭐가 있으면 위비가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 뭐할 수 있다. 상환을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갑은 을의 승낙 없이도. 이게 뭐야? 갑이 뭐 없이도요? 승낙 없이도 다른 사람한테 뭐 한다고요? 제 3자한테 뭐 한다고요? 이 말이 되냐고. 허락이 있어야지. 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지 이 임자가 정상이지. 그럼 이건 문제도 아니야. 몇 번 틀렸구나. 지문 길다고 해서 쫄 거 없어요. 그냥 덤덤히 읽다 보면 그냥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답이 뭐 이상한 것만 답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잖아. 당연히 동의를 얻어야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뭐가 되고 이게 뭐가 되고 간접점유가 되고 얘가 뭐가 돼요? 직접점유해가지고 간접점유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되지? 동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동의가. 그 몇 번 틀렸다? 3번. 맞게끔 하려면 동의를 얻고 공사대금 채권에 충당할 수 있지. 네 번째는 정의 갑에게 주택을 인도 청구하더라도 갑은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했으므로 주택인도를 뭐 할 수 있다? 이거 행사하는 거죠?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이유? 응? 왜 얘한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그래, 물건이니까. 물건은 5월 주장 아니야. 그럼 5번은 왜 맞아? 이거 공사대금 채권은 정한테 요구할 수 없지. 왜? 3편 채권이니까. 채권은 오은리 주장이니까. 누구한테만? 안 비하면 안 돼, 절대. 이해해야 돼. 물건이니까 5월 주장, 채권은 오은리 주장이니까 저쪽만 주하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 4번, 5번을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지. 뭐라고? 골탕 먹이는 방법. 을은 유치권 앤드 채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S지. 뭐는 행사해도? 뭐는 안 된다? 채권 안 돼요. 62번, 3번. 63번 가봅시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혹시 1번 썼으면 함정이 빠졌다. 응? 그 후가 아니고 과실에 미치려면 네? 저당 부동산 압류 후야. 근데 맨날 후 이러면 안 되지.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가 저당 목적물로부터 저당권 설정 이후 수취한 과실에 미쳐요? 아니죠.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지. 그러다 채무자가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압류가 들어가죠. 그래서 저당 부동산 뭐예요? 압류 후. 저당권자 뭐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건물의 중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뭐 했다? 부합했다고 했으면 당연히 중축된 부분의 소유권 경락인 취득하겠어 못하겠어? 해야 되겠죠. 무슨 물은? 부합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분 건물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그 전유분 소유자가 후에 대지사용권 취득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주정관계 들어가잖아. 뭐? 주정관계 뭐긴 해보세요. 첫 번째, 아니 물건이 주고 물청이 종. 또 자기 토지가 주, 지역권이 종. 아까 주정관계 있었잖아. 세 번째, 채권이 주, 담보물권이 종. 그다음에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면 계약금 교부 계약은 종된 계약. 또 아파트 전유 부분에 살고 있지. 그 문 열고 나면 무슨 부분 나와? 공용 부분, 땅발 부분. 그러면 전유 부분이 주고 공용 부분이 종. 전유 부분이 주고 대지사용권이 종. 그래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절대적 일체성.
절대 분리하면 안 돼. 근데 전유분과 대지상권은 상대적 일체성. 어쨌든 주가 가면 모두 가는 거야. 그럼 전유분의 저당권 설정되면 당연히 어디든 미치는 거야. 대지상권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미쳐야죠. 논리의 문제입니다. 3번은 아시겠어요? 네 번째가 정답이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돼서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을 모였다면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모여 법정 재산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모한다. 취득한다. 4번 정답. 5번 공당상권 목적 동산이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분리 반출된 경우 분리 반출이 저당권자 동의 얻지 않고 또한 저당 목적물이 제3자에게 동산을 모하지 않았다면 선시하지 않았다면 저당권자는 원래 설치 장소에 모할 것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방해 배제 청구권. 단 뭐는 안 되겠습니까? 뭐 이거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저당권자는 뭐 하지 않으니까? 점하지 않으니까. 반환 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63번, 4번. 역시 4번. 다음, 근저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뭐 기억나요? 360조. 저당권, 일반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 로쿠코 조문 시작. 원번. 이자, 위약금,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이자, 1년분, 그 다음 실행비용 해놓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 맨 마지막 거 두 개 탁탁탁탁 어디서? 근저당에서 X, X라고 했잖아. 실행비용 포함되지 않고 지연이자 1년분에 하나지 않죠? 딱 답이 보이잖아. 3번은. 근데 1번은 아, 말장난 되게 쳐놨죠. 근저당권 설정 후라도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만 뭘 취득하면? 유치권 취득하면. 그럼 쉽게 얘기해서 뭐야? 압류 효력 후지. 말을 장난쳤지 지금. 아니 근저당권 설정한 후에 뭐 되기 전? 압류 효력 발생하기 전이잖아. 그럼 이게 압류 뭐야? 효력 전이라는 얘기 아니야? 전 그죠? 그럼 유치권 뭐 하는 거야?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뭐야? 대항할 수 있죠. 따라서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행사하면 안 된다? 채권 행사하면 안 되지. 두 번째, 근저당 경우 채무 이자는 채권 최고에게 뭐야? 산입하는 것으로 보죠. 네 번째, 후순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간이고 경락대금 뭐야? 완납 시. 왜? 끝났을 때. 자기 의지가 아니니까. 자,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맞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총칙 10문제, 물권법 14문제 맞추는 거예요. 원래 약속 이렇게 돼 있어요. 총칙이 몇 문제? 10문제고 물권이 14문제고 계약이 10문제고 특별법이 6문제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 때 총칙보다는 물권보다는 뭐부터? 계약법부터 푸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계약법 어려워요? 네? 그러면 아직 덜 된 거니까 좀 추석 지나야 돼.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